안녕하세요. 쌍둥이하우스 차상화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제 지역은 이제 경기도 양주 지역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고요. 지금 뒤쪽에 보이시는 집을 이제 제가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대지 사이즈가 132평이고요. 도로 공유 지분이 20평 정도 이제 빠지는 이제 대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집은 1층, 2층으로 해서 전체 다 해서 33평으로 지어져 있는 이제 전원주택입니다. 기반 시설은 일단은 도시가스 연결되어 있고요. 상하수도 되어 있으면서 아직은 오피스 직간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추후에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정화조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네, 이 집을 보시고 이제 투어를 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쌍둥이 하우스 차상호 팀장을 찾아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이제 자세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제 매물 번호와 이제 뭐 지어진 집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전원주택을 짓는 집도 이제 상관이 없으신지 그 말씀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 뒤에 있는 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공영도로에 일단 나와 있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집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서부터 이 옆쪽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땅이 전부 다 132평이고요. 이제 도로가 약 20평 정도 빠지는 이제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지 외관을 보시면은 이제 벽돌 집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갈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색상의 이제 벽돌을 사용을 하셨고요. 약간 고벽돌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징크로 이제 군데군데 포인트를 다 마감을 줬고요. 이제 지붕은 이제 박공 지붕 형태로 이제 리얼 징크를 또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2층에 베란다가 나오고요. 이 집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층이 이제 좀 넓게 빠진 것 같고 2층에 보이시는 이쪽이 이제 거실하고 주방으로 되어 있는 이제 가족실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대문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디딤석이 이제 자갈 이제 파쇄석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디딤석이 전부 다 깔려 있는 부분은 한쪽 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강석으로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이 한쪽은 잔디예요. 예, 잔디로 이제 깔아놨고요. 이쪽 바닥 이제 디딤석으로 되어 있는 현무암 디딤석으로 되어 있는 이쪽과 이쪽에 약간의 이제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잔디는 아직 안 깔려 있고요.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시거나 뭐 잔디를 까시거나 아니면 저 옆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파쇄석 같은 걸로 사용해서 이제 깔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 수전 바깥으로 이제 아주 널찍하게 크게 나와 있고요. 집한 바퀴를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도시가스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에어컨 실외기 보이시고, 이집 옆면 쪽에 보시면은 공간이 아주 넓어요. 넓게 다 나와 있고요. 이집 뒤편으로 이제 또 주방 쪽으로 해서, 다용도실로 해서, 집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외부 문이 하나 또 나와 있습니다. 뒤에 공간도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는 부분, 영상 속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쪽 부분은 공간이 조금 작네요.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 공간이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사람이 딱한명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정도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집에서 바라봤을 때 뷰는 아주 뻥 뚫려 있는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뷰 부분 괜찮고요. 저게 아마 북한산인 것 같거든요. 정확한 산은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부 수전 옆쪽으로 해서 계단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앞에 데크가 일반 방부목,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방부목이 아니라 그런 이제 나무 데크가 아니라 좋은 나무를 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도 계단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이 집의 방화문입니다. 이제 현관문이죠. 열었을 때 전실 사이즈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옆쪽을 보셨을 때 신발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해서 이제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는 이제 신발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밑에 쪽은 이제 폴리싱 타일로 해서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삼연동 중문이 일단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은 인디고 블루 색상입니다. 망이 패턴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인디고 블루 색상으로 아주 눈에 확 띄는 그런 중문을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전실 사이즈 넓게 빠져 있고요. 이 집은 이제 주방 거실이 전부 다 이제 오픈입니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분리형은 아닙니다. 요게 이제 1층의 주방이에요. 보이시는 것처럼 일자로 되어 있는 싱크대가 들어가 있고요. 네, 상부장, 하부장 전부 다 이제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위에 이제 싱크대 상판은 인조 대리석 상판을 사용을 했고요. 일단은 싱크볼 사이즈는 아주 널찍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싱크볼 깊이도 아주 높고요. 넓이도 아주 넉넉합니다. 이제 주방 수전도, 싱크대 수전도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수전을 사용을 했고요. 앞쪽으로 환기창, 환기창이 아주 길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가스쿠탑 3구를, 가스쿠탑 3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고요. SK 매직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이제 하측걸로 해서 빌트인 렌즈 후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있어요. 스마트 기능도 있고 수동으로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색상이 제가 딱 보니까 아직 이제 겉에 비닐을 뜯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떼면은 이제 스테인리스 색상, 이제 은색 색깔로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방 타일도 아주 큼지막한 타일로 해서 화이트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냉장고 공간은 여기도 콘센트가 일단 나와 있고, 이쪽에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식탁을 놔둬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2층 올라가는 계단 바로 옆쪽에 식탁을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콘센트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냉장고는 이쪽 면으로 붙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식탁등도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이 천장 부분은 제가 만져보니까 이제 대리석 재질인 줄 알았는데 약간의 이제 세라믹 이제 재질로 들어가 있는 그런 천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제 약간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옆면에 보이시는 벽지 색상, 요게 전부 다 실크 벽지입니다. 약간의 이제 블루 색상이죠. 그리고 이제 거실 부분은 여기 이제 주방 바로 뒤편으로 이쪽이 이제 거실입니다. 앞쪽으로 데크 바로 나갈 수 있게 창호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창호는 여기는 이제 현대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현대 창호를 사용을 했고요. 이중창, 이중 유리로 되어 있는 아르곤 가스가 차 있는 그런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색상은 살짝 짙은 블루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TV 다이 놔두면서 아트월이 이제
폴리시 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는 이제 기뚜라미 보일러로 해서 각방 온도 조절기 다 되어 있고요. 바로 아트월 뒤편이 1층에 이제 방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방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침대 놔두고 이쪽으로 책상을 놔둬도 이제 공간이 붙박이장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은 이제 채광이 잘 들어오게끔 이쪽에 이제 이면창 냈고 이쪽에도 이면창을 낸 부분입니다. 등은 방등은 이제 LED 등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화장실은 이제 1층 공용 화장실이고요. 샤워 부스 이제 파티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색상의 이제 타일을 활용을 했는데 옆에 보면 좀 화려하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타일이 하나 있고요. 밑에 쪽 보시면은 그레이 색상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타일을 사용했고요. 세면대하고 자변기 있는 벽면 쪽은 이제 화이트 색상에 가까운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화장실 창도 아주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요. 욕실장은 바로 왼쪽으로 문 옆으로 붙어 있고요. 세면대하고 이제 자변기는 일단은 브랜드가 로얄 걸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거울이 이쪽에 달려 있고 수건거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1층 공용 화장실 이제 바로 옆쪽에는 요 문을 여시면 이제 보조 주방으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이제 저쪽으로 기뚜라미 보일러 이제 1등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천장고도 낮지 않습니다. 한 2.3m 정도 나옵니다. 이쪽에 이제 싱크볼 하나 또 들어가 있죠. 보조 주방에. 그리고 인덕션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탁기는 이쪽 공간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수도 꼭지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 게 이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세탁기를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쪽이 불편하시면 이쪽 면으로 해서 콘센트 있는 쪽으로 해서 호스를 길게 연결해서 이쪽에다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집 한 바퀴 돌았을 때 뒤에 이제 외부 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용도실의 외부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안쪽에서 열어본 거고요.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계단 다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뒤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문 하면은 보통은 지금 요 방에 있는 문처럼 저런 문으로 되어 있거나 슬라이딩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창호식으로 이제 투명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걸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약간 앤틱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원목 계단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1층의 안방입니다. 안방이고요. 이제 에어컨, 벽걸 에어컨 달려 있고요. 이제 창 크게 또 내놨죠. 이쪽도 이면창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방 사이즈. 이쪽이 아까 1층 반대편의 방에 있던 그 방보다 더 사이즈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네, 방등도 똑같은 LED 등 사용했고요. 이제 부부 욕실도 샤워 파티션은 일단 없지만 해바라기 샤워기 다 달려 있고요. 타일도 약간의 이제 헤링본 패턴 식으로 되어 있는 타일을 활용을 했고 바닥도 이 벽면과 이제 벽면 타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폴리싱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부부 욕실 사이즈로 봤을 때 부족함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세면대, 좌변기, 욕실장 같은 동일한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면이
거울이 있고요. 수건 거리가 이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제 2층을 이제 올라갈 텐데요. 2층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방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거실, 이제 가족실 개념과 이제 보조 주방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일단 방이 없습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이제 가족실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이 1층 주방처럼 일자로 되어 있는 싱크대, 똑같은 이제 상부장, 하부장 색상 똑같고요. 그 상판도, 싱크대 상판도 이제 블랙 색상의 인조 대리석 상판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아래쪽은 이제 가스쿠탑 3구를 사용했지만, 여기는 인덕션 2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체컬러 해서 이제 슬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렌지 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등 하나 포인트 이렇게 준 부분이 있고요. 이제 위쪽 부분 보시면은 이제 등 자체도 이제 밝은 등을 사용을 했고요. 이쪽 등이 또 이쪽 보조 주방 2층 주방 쪽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채광이 잘 들어와서 채광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이 2층에 이제 공용 화장실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바닥 색상은 이제 짙은 그레이 색상의 이제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위에 쪽은 이제 아이보리 색상의 타일을 이제 투톤으로 이제 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샤워 파티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한쪽 벽면 쪽에 거울 있고 수건 거리 있고요. 창도 이제 아주 큼지막하게 또 뺐고요. 네, 일단은 2층 화장실이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요 이제 이중창을 지나서 이제 베란다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바닥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제 한번 끝으로 가볼게요. 이쪽에서 이쪽 면이 거의 약 5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길이를 이제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약 4.5에서 5m 정도 나오는 길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넓이도 약 3m 가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2층 베란다도 아주 널찍하게 나와 있어서 바베큐 파티 하실 때도 부족함이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1층, 2층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바라봤을 때 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뷰가 아주 뻥 뚫려 있는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전원주택 단지를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궁금한 점이나 이제 위치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궁금한 점이나 위치 부분 이제 투어 예약을 하시면 이제 저와 함께 이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물번호 꼭 말씀해 주시고요. 전원주택 꿈을 가지신 이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뭐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쌍둥이 하우스를 찾아주십시오.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